이 환경기업은 양질의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얼마 전 개소한 환경산업연구단지로 탈을 옮겼답니다.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하는 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기술의 산실이 될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.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데. 시작품 제작이나 부품이나 기자재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요. 그 시장 정보와 진출할 수 있는 바이어들을 매칭하는 서비스들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. 환경산업연구단지엔 물, 대기 등 환경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데 기업의 역량, 기술성, 사업성 등을 평가받아 선정된답니다.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환경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, 시제품 제작, 해외 진출 등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데요.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및 지원 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연구단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연구개발부터 그 시제품 제작까지 지속적인 지원하고 그다음 해외 진출 등 사업 확장에 도움을 얻고 값비싼 시험 장비들을 쉽게 대여할 수 있어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입주하게 됐다는 이곳. 최근 예경보 기능을 갖춘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예방을 한다든지 방지를 한다든지 그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측정기가 그 오염에 대한 농도를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의 오염이 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야만이 예방을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징. 하루빨리 국내외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한다는데요. 현재 환경산업연구단지에는 20여 곳의 환경기업이 입주했는데 이들은 최적의 연구 환경 속에서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. 대기 수질 꿀뚝 측정기를 좀 더 성능이 향상된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서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하는 국내 모든 환경기업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응원할게요.